가입할 때, 어플 설치할 때, 카페 가서 와이파이 연결할 때 약관에 동의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안 읽고 클릭할 때가 많죠. 2년 전 영국의 한 와이파이 서비스 업체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1000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라는 약관에 끼워 넣었는데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는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에도 부당한 이용 약관이 많아졌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돈 받고 팔아 넘기려다가 비판을 받자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었죠. 콰이는 약관을 중국어로만 써놔서 아예 읽을 수조차 없는데요. 약관상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셀카 영상을 동의 없이 광고에 갖다 쓴 적도 있어요. 틱톡은 위치 정보, 주소록 같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며 논란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계정이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한 유튜브를 포함해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했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랑 어려운 법률 용어, 긴 문장이 슬쩍 숨겨서 이용자들한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해요. 해리포터 덕후 여러분! 올해 드디어 해리포터 AR 게임이 나옵니다. AR, 즉 증강현실 게임은 이렇게 내가 사는 실제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패턴을 따라 그리면 마법 주문을 써서 죽음을 먹는 자랑도 싸울 수 있고요. 늑대 인간이랑도 한판 붙을 수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포켓몬고를 만들었던 개발사 나이언틱과 워너브러더스 게임즈가 공동 제작합니다. 나이언틱은 포켓몬고 덕분에 출시 5년 만에 24억 5천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이번에도 흥행을 노려서 총 19개국 언어로 출시한다고 해요. 곧 구글 플레이에서 사전 체험판 게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워낙 핫하니까 콜라보도 공연도 재개봉도 참 인기가 좋고요. 뭐 나왔다 하면 잘 되는 편이잖아요. 포켓몬 잡으러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던 트레이너들, 이번엔 다같이 호그와트 입학하나요? 저는 그린핀도르. 작년 겨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었죠.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구조도 미로 같아서 7명이나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시원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몰려있어요.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상경한 청년들이 많이들 고시원을 찾죠. 그런데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이나 창문 유무 같은 기본적인 기준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고시원 몇 곳을 조사해보니까 너무 좁고 창 없는 방도 진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고시원에 대한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생길 서울시와 연계된 고시원은 방 하나가 7제곱미터 이상 창문도 꼭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7년 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참 부족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엄청 늘리고 정부와 협력해서 2년 내로 서울의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한대요. 주거 난민으로 살기도 힘든데 좁은 방이라고 해도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졌어도 일교차는 여전히 심하니까요. 감기 꼭꼭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